저희 KNN이 창사 20주년을 맞아 준비한 사람인 해피뉴스는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소식들을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 걷기 운동도 하며 70대 환자의 수술까지 도운 사연을 박명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만보기를 차고 이웃들과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 60살 강영숙 씨. 스스로의 건강도 챙기고 소외계층도 돕기 위해 강 씨는 두 달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걷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걸어서 나의 건강을 지키고 또 두 번째는 우리들이 걷는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씩 세 달 동안 걸으면 만보기에 측정된 걸음수만큼 걷기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만 걸음이 300원으로 환산되는데 지난해 부산 시민 800여 명이 참여해 모두 1,500만 원이 적립됐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부산 지역 5개 병원에서 돈으로 환산돼 소외계층을 위한 치료비로 쓰입니다. 한 병원에서는 이 걷기 운동 마일리지를 이용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70대 독거 노인에게 무릎 관절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통증으로 인해서 생활이 힘든 상태였는데 이제 우리가 인공관절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사업이 계기가 되어서 할머니께서 수술을 진행받고 지금은 굉장히 보행이나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뜻밖의 선물을 받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노인은 고마울 따름입니다. 급히 운동을 해가지고 그 길을 갖다 가지고 내 다리를 수술했다니까 그만큼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걷기 운동과 의료봉사를 통해 소외계층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이들. 일석이조의 이웃 사랑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